아쌤픽의 유마입니다. 유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잔뜩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뭐 하려고 이렇게 잔뜩 준비를 했어요? 립스틱? 립밤? 이제 겨울이면 감기도 걸리고 네. 또 그리고 입술도 또 건조하고 건조해서 입술이 지금 유라장처럼 거북이 등껍질 같아요. 아빠도 그렇고요. 그래서 립밤을 약국에서도 살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기로 할게요. 돈도 안 내고 좋잖아요. 근데 사야 돼요. 그쵸. 재료를 사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오늘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오늘 준비물은요, 립밤을 만들 때 이게 바로 립밤 용기예요. 립밤 용기. 립밤 용기인데요. 요 립밤 용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립밤을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거 뭐예요? 이거 목 아플 때 먹는 약이에요? 아니에요. 자초오일이에요. 이것은 립밤에 쓰이는 색깔을 살짝 낼 수 있는 자초오일입니다. 피부를 진정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자초오일입니다. 그럼요? 이거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스윗 아몬드 오일입니다. 스윗 아몬드 오일은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첨가제입니다. 뭐라고 하지 마. 그건 뭘까요? 레몬 향이 나는 오일이 있고요. 여기에 비타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 입술에 피부 건강에 좋은 그런 오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준비가 되죠? 알콜! 이거 알콜이에요. 알콜 깨끗하게 용기를 세척할 때 쓰는 알콜입니다. 그리고요. 온도계라고 하죠. 온도계. 이거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계. 온도계로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섞고 녹이고 해서 그 재료를 일정한 온도까지 확인을 해봐야 할 때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가지 재료가 있어요. 이거 햄스터가 먹는 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저는 뭐예요? 상체린다 왁스라고 합니다. 왁스 성분 재료는 뭔지 알죠? 왁스 뭔지 알아요? 뭐예요? 오빠! 나 왁스 그 왁스 아니에요. 연생 표기는 이건 뭘까요? 기세왁스? 하얀 거? 시어버터? 시어버터라는 건데요. 이거 먹는 버터는 아닙니다.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시어버터입니다. 비즈왁스. 비즈왁스입니다. 이 비즈왁스는 뭐에 쓴 거예요? 비즈왁스는 당신이 알잖아요. 비즈왁스도 함께 첨가제로 들어갑니다. 세 가지의 첨가제하고요. 액체 재료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데 여섯 가지의 재료가 섞여서 립밤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준비물. 열이 나는 플레이트예요. 핫 플레이트입니다. 요거 따뜻하게 뜨겁게 달궈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런 말 있으시면 함께하시기 바랄게요. 리프와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총 8개의 용기가 알콜로 이 용기를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돼요. 알콜은 소독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쁜 균들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해보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잘 쏟아지게 놓고요. 여기도 있어요. 이 비커도 알콜로 세척을 좀 해야 됩니다. 맞을게요. 여기다 보내줘. 오케이. 다나와 뭐죠?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재료 여기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재료들이 8개의 립밤을 만들 수 있는 그 용량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들을 비커에 한 번에 다 집어넣고 다 녹여버릴 거예요. 어? 한 번에 다 녹여버려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어버터하고 그 다음에 왁스 두 종류를 넣었습니다. 자, 먼저 이거 먼저 시어버터도 좋고요. 판데릴라 왁스를 먼저 넣겠습니다. 저는 우와 넣는다. 비즈왁스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안율료. 안율료를 넣겠습니다. 시어버터 왁스. 잠깐만. 이게 이렇게도 만드는데 맛있네. 진짜 아이스크림 같아. 버터 아니에요? 버터 왁스 넣으세요. 자, 오케이. 넣었어요. 그다음에 뭐 넣죠? 그다음에 자초. 향이 냄새가 아무런 냄새도 안 납니다. 집어넣겠습니다. 전부 다 넣을게요. 천천히 넣으세요. 오! 미술하는 거 같다. 색깔 섞어갖고. 미술 공부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색깔 섞어갖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그렸잖아요. 스윗 아몬드 오일을 전부 다 넣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얘는요. 레몬 오일 비타민인데요. 얘는 여기에 지금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데 재료들이 전부 다 녹은 후에 온도가 60도가 되었을 때 첨가를 하는 첨가제입니다. 자, 이제 온도계로 녹을 때까지 색깔을 저으면 돼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많이 넣었다. 노란색은 아예 없는데요? 따뜻하다. 왁스들이 전부 다 고체에서 액체로 다 바뀌고 고체가 뭔지 알아요? 고체? 띵땡. 딱딱한 걸 고체라고 하죠. 딱딱한 거. 이빨도 딱딱하고. 자, 지금 몇 도일까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83도, 8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내려 나요. 빨리. 95도까지 올라갔어요. 95도. 85도 내려가고. 60도가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온도 95도까지 올라가 있네요. 지금 재료 액체 온도가 아주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요. 가 되려면
프라이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금방 붙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조금